썼어? 어려워 어때? 마지막인데. 아우 중간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에휴 어떡하냐. 나도 일어나야지. 불 켜. 다들 되게 빨리 잘 자줘. 데니 형. 난 깼어. 데니 형은? 아직 자. 빨리 준비해야 돼 형 늦었어. 아 귀찮아.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카메라 있어. 빨리 갈아입어야지 빨리. 아직 바지가 남았어요. 어, 다 입었습니다. 뽕뽕 스텔라. 한계치 왔어. 어? 한계치 왔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에휴. 어떡하냐, 누구야, 진짜로. 아이고, 이따, 씨. 들어주세요. 이봐, 이봐, 들어줘. 그 전에 치마가 공. 우와. 너무 좋아. 태우자, 태우. 나 써도 돼? 써도 돼. 이거 좀 줘. 너무 수심 넣지 마. 겉에 해서 얘기를 올리면 돼. 아, 손딱지까지 빼야 되는 거야? 어? 아, 너무 오. 웃겨. 딱지. 아이씨. 아, 저 너무 웃기다. 입을 수 있는 거. 팬티를 이렇게 말 수 있는 게 방법 알아? 말 많은 방법? 어? 고정하는 방법. 3단, 3단. 3단으로 해? 응. 응, 그치. 아니, 니가든 넣어서 말아달라는 것 같은데? 일단. 머리만 잘 붙이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행에서 좋은 거는 진짜 옛날로 돌아가서 재밌네. 언제 그런 장난쳐봐. 저 혼자만 봐라 이거. 아, 내 가족들하고 보지 말라고? 할거 마. 아 근데 너무 하고 싶은 욕망이 미칠 것 같아. 어 나왔다. 연설. 어 나왔어 나왔어. 연설. 음악 씻을게. 아. 얘기해봐. 어? 더 길게. 가자!
일이다. 응? 해봐 빨리. 싫어. 뭐가? 빨리 해. 싫어. 나 이거 나 뛰어떨어져. 형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어떻게 입으로 한번 해볼까? 입으로? 힘이 얼마나 센? 아, 발목.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오, 다 풀렸어. 기체. 빨리 해! 뭘? 길게! 싫어! 대리 샤워만 끝나면 끝! 이게 진짜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어우, 밖에 춥다. 아까 뭐 했으니 이게 뭐 한 거야? 무슨 힘? 간지럼 피우려고 하다 저지당했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지당했어. 어, 여기서부터 걷는 거네? 어. 그럼 내 샌드위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넣어줄게. 내 가방에 넣어줄게. 저 둘 다 넣어서. 나 까먹었어. 지금 자동차 타는 줄 알았어. 나도 차 타고 가는 줄 알았어. 그치? 아, 미쳤나 봐. 와, 이게 사람 익숙함이란 게. 그니까. 어, 춥다. 그러니까 나 해가 뜨면 괜찮겠지. 차 타고 한 1시간 운동하겠지. 그 생각하고 왔네. 발목은? 아파. 아파? 안 좋대. 몸 좀 풀고 가자. 아, 허리, 허리, 허리. 아, 코, 아, 사, 파. 조심히 마지막에 다치기 쉬운 거야. 맞아. 여기서 화이팅 하고 갈게요. 화이팅. 응. 너는.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술래길에서. 마지막인 만큼 첫날의 그 설렘 그리고 고통도 있었었지만 그만큼 또 아쉬움들 많아. 그러니까 오늘 즐겁고 다치지 않게 재밌게 우리 다시서 봤고 계속 하자. 원, 투, 쓰리, 원! 얘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아침반 돌고 있나 봐. 아, 상쾌하다. 느낌이 좀 달라, 분위기가. 어. 야, 좋다. 진짜 일찍 시작하니까 춥긴 춥다. 어. 천천히 걷자. 아, 그래, 천천히 걷자. 어, 10km 지점이네. 와, 손글씨지만. 10이라고 써 있어? 어, 손글씨로. 여기서 한 발짝만 떼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야. 야, 내가 이건 찍어야지. 진짜? 너무. 어씨, 잠깐만. 나 잠깐. 여기서 요 길 좀 나오게 한번 찍어 볼게. 그러니까 저렇게 초장에 여유 부리면 안 된다니까. 가자!
어떻게 모든 거에 멈추고. 아. 그래? 그래. 무슨 향? 어? 왜? 옥수수. 결국은 옥수수는 못 먹고 가네. 마지막 옥수수일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사소한 거에 다 신경이 쓰이네, 이제. 맨날 보던 게 없어지면. 어때, 발목? 조금 괜찮아? 아파 보여, 지금. 아,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제가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나 너한테 특별 두 개 줄게. 두 개. 자꾸만 더 흘려준다. 나도 형. 왜냐면 너. 뭐야? 나 그거 같은데 성당에서 받아가는 거. 성체. 어, 두 개 줬어. 마지막이야. 아. 어, 그거야. 어, 코가 뻥 뚫려.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와. 와. 어저께 내가 힘들었던 게 나 알았어. 뭐? 어제 진짜 힘들었거든, 봤는데? 누군가 이렇게 계속 치자고 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 같아. 그래? 우리가 비록 너의 말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너는 리더였어. 갑자기? 어? 끝나가니까? 어, 마지막 날이다. 쳐야지.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어, 오른쪽, 오른쪽. 하... 좋다. 진짜 금방 돌아가는구나. 예전에 뭐. 응? 신기해. 지금 며칠 있었다고. 우리 이따가 새벽에 비행기 타는 거야? 어. 빠르다, 시간. 진짜 처음부터 오르막길인데? 오르막이야? 아니, 근데 나도 가끔 유튜브로 그치? 예전 영상 얘 찾아보는데 아, 진짜 귀엽더라고. 어. 쇼뮤직 탱크 MC 본 것도 진짜 웃겨. 어, 탱크 놀이. 어. 진짜 마음대로 하더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 어? 그때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나오면 막 길게 설명하고.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탱크 놀이였어. 아, 웃겼어, 웃겼어. 아. 그때 쇼뮤직 탱크 그 복도 지날 때가 난 기분이 제일 좋았어. 인기 많아지고. 왠지 알아? 우리 처음 어머니께 때 쇼미지 탱크에 우리 대기실이 없었고 우리 복도에서 보라고. 복도랑 맞아. 화장실이었잖아. 형, 나도 옛날 얘기 껴줘. 우리도 맞아. 옛날 얘기 껴줘. 아, 옛날에 너 더 살 안 쪘었지. 대우? 할 얘기 그만할래? 이뻤지. 설마 했던 얘기. 아, 근데 지금 봐도 별로 안 쪘어. 대우? 아, 그때 보면 하나도 그때, 안 쪘어. 하나도 안 쪘어. 우리가 왜 그렇게 놀렸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냥 우리보다 쪄서. 우리보다 쪄서 놀린 거야. 혹시 부러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특히 대니는 그때 진짜 뼈딱지였어. 대니 너무 말랐었으니까 그때. 아, 그리고 형들이 나한테 하면은 나는 그걸 대니 형한테 풀었던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리고 형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방 쓰면서 되게 많이 친했어. 어? 어? 근데 한 번은 진짜 대도 때리면서 기억나. 빡 쓰면서. 그래. 하지 말라고 자기 뭐 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 말른 거. 말른 거. 그때 너무 진짜 자기들은 맨날 나 살쪘다고 놀리면서 방송에서 나는 말랐다고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고. 씨. 야, 씨.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때 내가 방송에서 맨날 말르고 잘 삐지고 조심하고 소심하고 얼굴 여드름만 거 이미지 만들었지. 이미지 만들어. 맞아. 나중에 때리도 안 되니까 태호야 우리 엄마가 그만 좀 해. 내가 그때부터 안 했잖아. 맞아. 그때부터 안 했어. 맞아.
어머님 진짜 죄송합니다. 20년 만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그것도 있었다. 여드름. 너무 마르고 지금 피부 미남이지만 그때 너무 마르고 여드름해서 오이 같았어. 오이 같았어. 진짜 삐쩍나서 오이. 또 나왔어. 우리 그 말 안 하잖아. 지금 피부 짱이잖아. 몸도 좋고. 근데 그때는 진짜 말라갖고 와.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사람이. 그건 인정해야 돼 그때는. 인정... 요번에 그래서 우통 먹고 계속 돌아다녔잖아. 아 그러니. 아니야. 스틱나. 스틱나. 아 지금 저 오른쪽 손. 스틱나. 핏줄 지금. 왜. 우통 먹고 돌아다니고 언제 돌아다녔어요. 야 카메라 없는데 어디서 이거 가래. 아, 너무 웃겨. 아, 우통 먹고 돌아다니는 거 계속 보고. 뭐라고? 나도 알려줘. 아, 우통 먹고 돌아다닌다고. 강승이. 어쩔 수 없어. 계속 태훈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스틱나. 아니 근데 그때도 이랬던 게 뭐냐면 형이 내가 놀리는 거는 괜찮았어. 맨날 형이 증폭시켜서 그런 거야. 재밌어. 진짜 웃겨. 웃으니까 안 아파 발목이. 맞아. 아 근데 몸이 좋아. 진짜 좋아졌다. 아 이제 진짜 좋아졌어. 아 근데 아니 진짜 아, 이제 다 정상이야. 정상이야. 아니야 좋은 건 아니고. 아 너무 웃기다.